이게 두뇌선으로 보는 그 재물복이 많은 손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3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선이 가로 3대선은 뭐예요? 요거죠.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네. 그러니까 손금은 배우기가 쉽습니다. 왜요? 관상하고는 틀려요. 관상은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수상은 선을 위주로만 공부해도 많은 걸 알 수가 있거든요. 평면이죠.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입체로 봐야 됩니다. 손금을 볼 때는 선을 보지만 수상으로 볼 때는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좌우, 좌총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로 해서 풍수적으로 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손금 위주로만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풍수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수상을 얼굴에 대비를 하면 관상하고 연결이 되고요. 풍수하고 수상으로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두뇌선이 재물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두뇌선입니다. 생명선이 좋은 것도 물론 중요하고 감정선도 중요하지만 생명선이 문제가 약간 있고 감정선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두뇌선이 확실하면은요 재물운이 있어요, 그 사람. 네. 두뇌선이 이 가지가 두 가닥 이상이면 좋습니다. 네. 자, 일직선으로 뻗어서 여기가 감정선입니다. 요 감정선 아래에 일직선상으로 뻗은 요 구역이 제2화성구예요. 이쪽으로 뻗게 되면 현실적인 영역이 바로 제2화성구입니다. 현금하고 관련이 있어요. 현금. 네. 직선으로 뻗었는데 제2화성구로 뻗었다라고 하면 현금 유통이 잘 되는 재물을 내가 잘 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직장을 꾸준히 잘 다니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 뭘 벌어요? 내가 일한 만큼 봉급이 나오잖아요. 확실한 재물이죠. 한 푼 두 푼 잘 모아서 저축해서 모으는 재물이죠. 그리고 이 가닥이 월급적으로 내려간 것은 상상과 창의력을 상징하는 두뇌선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두뇌선이 수성구로 뻗었어요. 자, 이것으로 뻗은 것 자체가 여기가 재물하고 관련이 깊다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 두뇌선이 수성구로 뻗은 것은 재물운이 다른 선에 비해서 강한 재물운이 있습니다. 다만 이곳으로 선이 뻗게 되면 돈을 모으려고만 합니다. 돈이 내 손에 쥐어지게 되면 이걸 놓을 줄을 몰라요.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게 참 드문 손금입니다. 그런데 손을 피라고 하면요 얼마나 움켜쥐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한지 손이 안 펴져요.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근데 손금이 이렇게 뻗었어요. 집이 네 채가 있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그런데 인간미는 없어요. 인간미 여기 나왔죠. 재물 쪽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인간관계는 별로예요. 이 수성구로 뻗는 두뇌선의 단점입니다. 저는 이런 손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간미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런 손금 가지신 분 있으면 제가 안 좋은 소리 막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월구 쪽으로 내려가는 두뇌선이에요. 자, 월구면은 깊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 달의 언덕인 신비의 상상의 세계가 바로 이 월구인데
이쪽에 잘 발달해 있으면서 두뇌선이 잘 뻗어 있다면 창의력과 창조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걸 뜻하죠.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뻗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학문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예. 깊이 있는 학문의 연구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술적인 분야도 능력이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끊어짐없이 아주 잘 발달하신 분은 이 학문 쪽으로 해서 저번에 어느 분 손금 중에는 지금은 사법고시가 어떤지 모르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요 사법고시 들어가는 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거의 이렇게 뻗었어요. 여기 끝머리가 다 다를 정도로 양손이. 자기는 사법고시를 10년, 20년 공부한 게 아니고요. 몇 년 공부해서 그냥 한번 시험을 쳐보고 싶어서 사법고시를 보셨는데 한 번에 붙으신 거예요. 사법고시에. 그런 분도 있어요. 두뇌선이 이쪽으로 딱 뻗으셨는데. 자, 그 다음은 막진손금입니다. 막진손금. 막진손금은 뭐 재물운이 강한 손금, 재복이 있는 손금, 뭐 성공 가능성의 손금, 어딜 가나 약방의 감초입니다. 항상 꼭 나와요. 네. 막진손금의 경우에 이 어떤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막진손금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두뇌선으로 볼 때의 재물운이 강한 손금 중에 하나가 이 막진손금이에요. 일자손금이라고도 하죠. 일자손금. 네. 근데 이게 잘 되면 사장이고 회장인데 잘못되면 거지, 노숙자예요. 네. 이런 분들 많아요. 집중력이 남다릅니다. 네. 그리고 남들보다 돈에 대한 감각이나 투자 개념이 좀 독특해요. 동물적이에요. 동물적. 네. 동물적인 감각 능력이 있는 손금이 바로 막진손금입니다. 그리고 이 막진손금이 운동선수한테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세리 씨, 강호동 씨, 이만기 씨 다 막진손금이에요. 그런데 막진손금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예. 운명선이 있는 게 반드시 이거 있어야 돼요. 예. 막진손금에 운명선이 없다면 거지팔자나 마찬가지예요. 큰 기대 안 해야 돼요. 큰 기대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막진손금인데 운명선, 태양선, 사업선까지 딱 나와 있다, 삼지창 모양을 했다, 이건 제가 80%라고 했는데요 90%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강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게 막진손금에 삼지창까지 있다라고 하면 거의 확실하다. 자, 참고하세요.